2022년 1월 1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어저기 일을 이제 촬영하러 왔습니다. 풍산 계류만염 토양 개량제를 이 물탱이 밭에 뿌리고 금화귀를 재배한 금화귀 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오늘이 2022년 1월 1일입니다. 풍산 계류만염 토양 개량제를 살포하고 금화귀 꽃을 친환경으로 기른 밭에서 어저귀가 발견되어서 이 어저귀 문양이 너무 참 아름답고 자연 천연 디자인으로서는 천하 제일의 디자인이 된것 같아서 제가 이 어저귀 천연 문양 위에 우리나라 태극기를 지금 올려놓고 또 삼태극도 올려놓고 앞으로 다양한 문양을 올릴 계획입니다. 또 오늘 어저귀가 한 그루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바로 촬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귀가 있는 곳에서 참 다행으로 2022년 1월 1일 날도 와서 보니까 어저귀가 이제 몇 송이 지금 있습니다. 천연 문양에 그래서 지금 촬영을 해서 이제 존경하는 국민 형제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다운 천연 어저귀 문양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천연 문양 위에 디자인을 이제 해봤습니다. 태극기 문양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과 존경하는 디자인 형제님 여러분께서 많은 참고를 하셔서 어저귀 천연 문양을 활용한 많은 좋은 디자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천하에 부담 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뭐 상표 등록도 필요 없고, 뭐 특허도 필요 없고, 세계 모든 형제님들이 다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디자인을 갖다가 어저귀를 활용한 모든 문양을 최대한으로 자기 각자 나라에 알맞게 각자의 예술 상품을 여기다 올려도 좋습니다. 자, 앞으로 저는 호랑이, 봉황, 용, 또 좋은 그림들 전부 다 앞으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어저귀 문양 위에 올릴 계획입니다. 1차로 4개가 들어있는 대한민국 태극기와 그다음에 삼태극, 태극기 문양이 원료가 되는 8개 삼태극을 이제 디자인해 봤습니다. 이와 같음을 참고하셔 대한민국에 계신 전국에 계신 존경하는 국민 형제 여러분과 디자인 형제님들께서 다들 부담 없이 참고해서 더 발전된 어저귀 문양을 개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대상으로 어저기 천연 문양 위에 저기 천연 문양 위에 디자인한 태극기와 삼태극을 보여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형제 여러분과 존경하는 대한민국에 계시는 디자인 전문 형제 여러분과 세계의 디자인 전문가 형제 여러분, 세계 지구촌 모든 형제 여러분들께서 어저기 천연 문양을 활용해서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홍익인간 사상가 청천고운마음 스님은 개인의 어떤 영리 목적을 떠나서 세계 디자인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와 같이 무상보시로 제공하는 바이오니 참고하셔서 어저기 천연 문양을 활용한 많은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참, 어제 이렇게 하나의 또 오늘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어저기 문양이 이렇게 이 참 남아있다는 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기님.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직도 또 이제 금화교 시방을 이제 알뜰하게 이제 채취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촬영해 드립니다.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아, 이거 참 대단합니다. 저쪽엔 많이 남아있네. 이 금화교 참, 이 문양도 아주 좋습니다. 풍산 계류만염 토양 계량제를 이 물탱이 밭에 뿌리고 이렇게 참 여름, 지난 여름, 작년 여름에 진짜 올부터 5, 6, 7, 8, 9, 10, 11월까지 땀 빨빨 흘리면서 농사 지은, 것이 진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금화교 시방도 아주 멋있습니다. 풍산 계류만염 토양 계량제를, 제조해서 보급하시는, 대표님과 임지원 형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금화교 시방입니다. 금화교 시방도 참 멋있습니다. 이제 작품입니다. 작품.